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은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왜 이 두 금속을 다르게 용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선 이전 시간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은 카본 스틸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스테인레스 스틸의 열 전도율이 더 낮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이걸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같은 사이즈의 모재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똑같은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높은 암페어를 사용할 거고요. 구멍이 터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300A고요. 약 30초 동안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선 카본 스틸부터 테스트 했고요. 그 다음은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용융풀의 지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의 소재에 같은 열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 스틸의 용융풀이 더 큽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열 전도율이 더 낮은데 왜 용융풀은 더 클까요? 침투 깊이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소재를 절반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판을 절반으로 잘랐고요. 절단된 면을 에칭했습니다. 얼마나 침투됐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본 스틸의 용융풀이 침투가 더 깊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침투가 더 낮고요. 그럼 열 전도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카본 스틸은 상대적으로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한 방향 쪽으로 열이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깊이 침투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은 스테인레스 스틸은 열을 가한 방향대로 열을 빠르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깊이 침투하지 못하고 옆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이 침투는 낮지만 용융풀의 지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카본 스틸은 침투는 깊지만 용융풀의 지름이 작은 것 같습니다.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열 전도율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른 경우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전달할 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조금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